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11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 구글의 픽셀 4와 같은 제품들의 카메라 성능을 내세우는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의 최신 플래그십들의 카메라는 애플의 11 프로 시리즈 카메라나 구글의 픽셀 4의 카메라에는 조금 못 미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내년에 나올 S11의 카메라에 많은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뭔가 자존심 대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탑재 말고도 또 다른 성능 향상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온리크의 최신 유출 정보와 렌더링된 갤럭시 S11 플러스의 후면을 보면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의 사각형 카메라 디자인과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카메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디자인의 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좀 디자인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후면을 보면 총 5개의 카메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의 센서와 플래시 라이트도 함께 말이죠. 위 영상을 만든 온리크와 캐시카로에서는 물론 최종적인 후면 카메라의 배치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아무튼 이 2개의 센서는 한 개는 3D TOF 카메라 센서 및 다른 하나는 레이저 오토포커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레이저 오토포커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유출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 드린 건데요. 아이스 유니버스에서는 갤럭시 S11에는 레이저 자동 초점 모듈이 탑재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를 통해 자동으로 피사체와의 거리와 그리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여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예전부터 사용됐던 기술인데요. 원거리에서 초점을 잘 잡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어서 탑재가 되거나 또는 아예 이 센서가 레이저 AF 모듈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이저 오토포커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에 이어 앞면을 보면 가운데에 여전히 조그마한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노트10의 전면과 많이 흡사해 보이는데요. 노트10의 펀치홀 카메라보다는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사진의 품질 저하 없이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인 스페이스 줌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스페이스 줌을 이용해 기존의 광학 2배 줌에 그쳤던 망원 카메라가 이제는 5배의 광학 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싱글 테이크라는 상표를 유럽에서 출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싱글 테이크는 짧은 시간 동안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연속으로 찍어 이 중 한 장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싱글 테이크의 더 디테일한 정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애플의 라이브 포토와 디퓨전이 조금 융합된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한 번에 저장이 된다면 추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선택하든 사진을 선택하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 비디오 스핀이라는 상표도 같이 출원했다고 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 개발자 전문 커뮤니티 XDA 디벨로퍼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카메라 앱이 업데이트되어 향후에는 8K 화질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 동영상 촬영 대상의 배율을 조절하는 디렉터즈 뷰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타임랩스와 차별된 나이트 하이퍼랩스 촬영이 가능하고요. 세로로 파노라마를 찍는 버티컬 파노라마 기능도 탑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 정말 많은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S8 이후 4년 만에 하는 대대적인 카메라 업그레이드라 상당히 공을 들이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8K로 촬영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화질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베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S11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완전한 베젤리스 화면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스 유니버스에서는 삼성이 이번에 워터풀 스크린 디자인을 채용하진 않고 화면의 베젤을 노트10보다 좀 더 얇은 베젤로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풀 스크린은 스마트폰의 옆면까지도 화면이 꽉 차있는 스크린을 뜻하는데요. 샤오미의 믹스 알파나 비보의 넥스3에 이미 탑재된 적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뭐 이런 옆면까지 화면으로 꽉 차서 베젤이 아예 없어지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갤럭시 S11은
옆면에 베젤이 있는 상태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5G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나올 갤럭시 S11에는 퀄컴사의 5G 칩셋이 탑재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5G 모델을 따로 추가해서 탑재시키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프로세서인 AP와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탑재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퀄컴사의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모는 삼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칩을 플래그십 라인에 사용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방식은 퀄컴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G 모뎀이 따로 자리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커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배터리 효율에도 무척 좋지 않습니다. 퀄컴사에서는 이미 X50이라는 5G 모뎀 칩을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독자적으로 작동이 되는 칩셋인데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칩셋은 기존보다 훨씬 더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증가합니다. 거기에 공간 차지도 덜하게 되어서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엑시노스 990, 그리고 해외에서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CPU 및 다른 S11에 관련된 정보는 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11의 공개는 2020년 2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고 제품 출시는 기존과 비슷한 3월 중순경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정보가 또 업데이트되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의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